그동안에도 미군 공사가 줄어들지 않았구나. 애 많이 썼다. 미군 애들 공사야 우리만큼 확실하게 해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공사는 계속 밀려들고 있습니다. 이 공사 규모나 지역도 계속 넓어지고 있고요. 그래. 요새 공사는 어디 어디서 하고 있지? 네. 이 서울은 물론이고 평택, 수원, 오산 주로 서울 근처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서울 본사에서 맡으면 되겠구나. 앞으로 말이다. 이 부산은 지사체제로 운영할 계획이야. 그래서 해원, 창고, 그리고 고령교 공사까지 모두 다 이 부산지사에 맡길 그런 생각으로 있다. 알고 있습니다. 미리 인수인계와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 수고 많았다. 아이고, 이게 뭐냐? 어? 아, 이거 코피 아니야? 어? 이야, 이거 오랜만에 코피를 다 마셔보는구만. 아, 근데 이거 어디서 한 거야? 미군한테서 얻은 겁니다. 아, 그래? 형님, 이 설탕이 누구 건지 아십니까? 그래, 누구 거라디? 그 왜 있지 않습니까? 국대우 사장이 하는 회사요. 대한설탕 말입니다. 거기서 만든 겁니다. 아니, 국대우 사장이 설탕을 만들어? 그래? 네. 가만 있어 보니까 이게 국대우 사장이 만든 설탕이란 말이지? 응? 어디? 응? 가만 있어 봐. 달다, 어? 달다 달아? 어? 요즘 부산 시내 가장 큰 화제거리가 바로 국사장 얘기입니다. 뭐 지난번에 설탕 공장 만들 때도 그랬는데 이번엔 무슨 모직 회사를 차린다나요? 신문에 아주 크게 났습니다. 모직 회사? 야, 그게 뭔데? 그 왜 있지 않습니까? 그 양복 같은 거 만드는 그 천을 만들어내는 공장 말입니다. 아무튼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회사를 짓는다고 신문에서 떠들고 난립니다. 국대호 사장이 설탕 공장도 하고 모직 회사도 한다. 그래. 야, 지금쯤 아마 집에서 이삿짐을 다 쌓았을 거다. 우리도 마지막으로 저기 부두하고 창고를 한번 둘러보고 가서 떠날 준비를 하자. 네. 야, 이제 이 부산을 떠난단 말이지. 어? 아니 피난 내려와서 죽을 고생하면서 여태 버텼는데 이제 다시 서울로 올라간다 이 말이지? 그래 그래. 자, 이제 서울로들 가는 거다. 아, 근데 말이야 이거 왠지 섭섭하다. 어? 아니 이 부산에 뿌린 이 사나이의 눈물과 땀방울이가 도라모토 몇 통이 될 텐데 말이야. 이제 떠난다니까 왠지 시원 섭섭하다. 안 그러냐 태산아? 그래.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낸 곳이지. 이 자식.